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. 오늘은 밥대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밥대, 정초로. 하루 세끼. 아침 먹으면 점심. 점심 먹으면 저녁.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려면 귀찮습니다. 하지만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가 않습니다. 하루에 우리는 세 끼를 먹습니다. 집에서 세 끼를 먹는 남자를 삼식이라고 합니다. 집안일이라는 것이 무척 일이 많습니다. 물론 안 하면 할게 없고 하면 할게 많습니다. 살림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이 살림을 배운다고 했습니다.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자취를 했습니다.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, 7시에 출근을 하고, 6시에 퇴근해서 저녁을 하고, 먹는 것을 치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. 밥이란 것이 귀찮다고 안 먹으면 왜 이리 배고픈지, 그렇다고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. 집밥이라고 집에서 먹는 밥은 살러 가는데, 식당에서 먹는 밥은 이상하게도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 일이 지루하고 지겹습니다.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언제나 새롭습니다. 사랑이 있기에 사는 것 같습니다. 밥대, 정초로. 하루 세 끼. 아침 먹으면 점심. 점심 먹으면 저녁.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려면 귀찮습니다. 하지만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가 않습니다. 네, 오늘은 밥대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